그래서 저희가 그 구조주의랑 구성주의에서 학생 실력을 어떻게 나타내는지를 봤는데, AI에서는 이제 요두 가지 관점을 잘 접목해가지고 써요. 그래서 학생들이 어떤 태스크에서 얼마나 잘 수행을 할지에 대한 예측 모델도 만들고, 학생이 당장 시험을 보면 몇 점을 받을지를 예측하는 회귀 모델도 만들고, 그래서 이런 모델들을 만드는데, 사실 문제는 이거예요. 딥러닝 모델들이 다 블랙박스 모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딥러닝 모델한테 왜 이런 답이 나왔어? 라고 물어보면 왜 나왔는지를 설명할 수 없다는 겁니다. 블랙박스라는 게뭘 집어넣으면 뭐가 나오는데 왜 이게 나왔는지 몰라요. 선생님 지난번에 함수가 상자라고 네, 그렇죠. 얘기하셨잖아요. 그런 정확히 거죠. AI도 사실 그렇거든요. 데이터는 나 집어넣는데 얘는 그걸 가지고 답을 냈거든요. 이 아이는 현재 이걸 알고 이걸 몰라요. 얘를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AI가 이 안에서 한 거를 그냥 블랙박스로 볼수 있는 거죠. 왜 이걸 냈는지 모르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AI 모델들이 거의 다 블랙박스인데, 교육의 중요한 결정을 하는데 쓸수 있나? 예를 들면 공교육에서 요 딥러닝 모델이 너는 유급이래. 그러니까 1년 더 해. 라고 얘기를 하면 이걸 과연 받아들일 수 있을까? 못 받아들이죠. 설명도 없이. 그러면 이제 왜 이거를 받아들여야 되는지를 설득력 있는 모델을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어쩔 수 없이 수학의 공리적인 얘기들이 들어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지금 소개해드릴 게 뭐냐면, 학생의 실력의 관계를, 그러니까 상하 관계, 비교 관계를 공리를 이용해서 정의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저랑 그 김현은 교수님이 각자 공부를 했어요. 누가 더 잘하는지를 비교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저희는 이제 다른 문제집을 풀었기 때문에 어떤 문제들은 또 학교에서 같이 풀기도 하고 하니까 겹친 태스크도 있고 서로 안 겹치는 태스크도 있겠죠. 겹치는 태스크들이 있을 때 네가 맞힌 문제는 내가 다 맞췄어. 근데 내가 틀린 문제는 네가 다 틀렸네. 그러니까 시험 점수는 같거나 높다라고 이제 주장을 할수 있는 거죠. 바로 이 문장을 수학으로 바꿔가지고 이 비교 관계에 대한 학생들의 실력들을 좌표화 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면 뭐가 되는 거냐면, 원래 저희가 푼 문제가 서로 다 달라가지고 그냥 푼 결과들만 가지고 있었는데, 김현웅 교수님이 80,90이다. 나는 50,60이다. 이런 식으로 숫자로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좌표에서 숫자들이 크면 클수록 좋은 방식으로 점수 체계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면 공정한 평가가 되겠죠. 그래서 구조주의에서의 평가 모델과 구성주의에서의 평가 모델과 방금 말씀드린 이 공리주의적 평가 모델을, 새 모델을 다 버무려서 만든 것이 공정한 평가 모델입니다. 그렇게 해서 평가한 다음에 너는 유급이야 그랬더니 학생이랑 학부모가 납득을 하던가요? 그 모델은 만들었는데 제품에 넣지는 않았습니다. 어. 그러니까 제품에 넣은 거는 안전한 그 평가까지 넣고 유급이야는 안 넣었습니다. 그냥 그 학생들의 실력을 빠르게 측정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드는데 이런 대수기하적 아이디어들이 쓰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평가를 하면 학생들이 아, 이건 굉장히 공정한 평가야 라고 이렇게 납득을 할수 있을까요? 네, 이게 사실 블랙박스 모델들을 보완하는 거에 대한 기술들이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저희는 이제 소비자들, 그러니까 최종 사용자들이 이게 좀 이상하게 동작하는 것 같아라는 느낌을 최대한 줄이는 거에 주력을 합니다. 결국 납득은 이거를 사용했을 때 자기 성적이 오르면 납득할 것 같아요. 아, 네, 결과를 그렇습니다. 보고. 과연 맞게 평가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반신반의하면서 이 AI가 추천하는 컨텐츠로 공부를 해봤더니 실제로 내 학습 능력이 올랐어. 이러면 걔가 나를 맞게 평가했었나 보네라고 그렇죠.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교육이라는 게 평가에 의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평가의 목적은 사실은 그 다음 단계, 그러니까 교육의 최종 단계, 그리고 가장 중요한 단계,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를 정하기 위한 어떤 선행 단계거든요. 그 AI가 너는 그러니까 현재 뭘 알고 있고 뭘 모르고 있고 너의 점수는 어느 정도 되고를 이제 평가해서 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처방을 해줄 거 아니에요. 너는 그러니까 이런 걸 공부해야 돼. 넌 인수분해를 공부하면 되고, 너는 뭐 영어에서 전치사 안 해도 될것 같고, 뭐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게 학생이 마음 열고 받아들이면 그런데요. 저도 옛날에 그랬던 것 같은데, 평가 당하면 기분이 나빠. 맞게 평가를 했는데도 기분이 나빠. 맞게 평가해서 기분이 나쁜 거 아닐까? 아, 내 약점 어떻게 알았지? 하면서. 그래서 얘가 추천해 주는 것도 내가 받아들이기가 싫어. 이런 왜냐면 사람도 분명히 있단 말이죠. 전통적인 교실에서는 선생님이 만약 20명의 학생들을 개별적으로 지도하는데, 너는 지금 그 인수분해 모르니까 너 인수분해 좀더 해. 그리고 아, 너는 2분 바로 들어가도 될것 같아. 이렇게 해주면 학생들끼리 기분 나빠요. 비교되니까. 그러니까 기분 그런데 인공지능은 자기가 지금 뭘더 하고 있는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혼자 하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런 심리적인 부분이 상당히 상쇄됩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누구랑 비교를 하는 게 아니라 나만을 위해서 그렇죠. 맞춤형으로 해주는 거니까. 그리고 또 이런 서비스를 만드는 회사들은 사용성도 중요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기분 나쁘지 않게 좋은 정보들을 받을 수 있도록 디자인에 신경을 많이 써요. 그래서 네. 뭐 너 공부해야 돼 같은 것도 사실 AI가 보고 싶어요 이런 식으로 말을 걸도록 만들거든요. 아, 현빈이가 보고 싶어요. 이렇게요? 네. 무슨 뭐 김현웅 학생 보고 싶어요. 어. 공부 안 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네. 공부 안 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기분 나쁘지 않게 하는 거에도 많은 연구원들이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